안녕하십니까. 팬맷입니다. 마세라티 르반떼 시승기 이어 지금 이제 아우디를 시승하러 가는데요. 이트론이에요. 이트론은 이제 제가 코엑스 행사 때 타보고, 일산전시장 때 거기서도 타보고, 지금 이제 고프로 찍으면서도 한 번 더 타니까 세 번째 타게 되는 셈이죠. 이제 곧 수원 전시장에 도착함으로 카메라는 잠시 꺼두고요. 아우디 그 이트론 1인칭 때 뵙겠습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팬맷입니다. 네, 다시 이트론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그러고 보니 인스타로 알게 되었잖아요, 저희가. 네. 네, 좀 어떻게 우연히 있는데. 네. 제가 먼저 팔로워 줬던 걸로 기억해요. 네, 맞아요. 일단 시간이 좀 그런 관계로 좀 빨리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. 그 미러 조작은 버추어 미러는 또 제가 세 번째 조작하거든요. 이렇게 조작하시고 이제 오른쪽 버튼은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네, 됩니다. 네.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이거 조작하는데 뭐 한 시간 걸릴 거다, 조작 뭐 적응 못하겠다 그런 말들 많이 하는데, 저는 솔직히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거 조작할 때부터 적응이 되더라고요, 저는. 네, 생각보다 운전을 평소에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무난하게 적응하시리라고 봅니다. 일단은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처음엔 이 기어봉이 그건 줄 알았어요. 이게 너무 커서 이게 기어봉인가 싶었는데, 여기 사실 여기 이게 따로 있더라고요. 네, 이걸 이렇게 하면 출발. 이게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안 들어가 있나 봐요. 그 가상 사운드라 해야 되나? 지금 들어가 있나? 어서 끄신 거예요? 아, 지금 들어가 있구나. 살짝 들리는 것 같은데, 잠시만요. 오토홀드가 걸려있나? 이게 센서가 또 아우디는 예민하다 하더라고요. 그게. 아,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지금 들어가 있구나. 아, 들려요, 이제. 뭐, 창문 여도 상관없는 거죠? 뭐, 네. 아, 썬팅 아까 뭐 그 소리가 들리길래. 아, 그 상관없습니다. 제가 예전에 아우디 A8 시승 때였었죠. 그때 A8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모르고 창문을 내렸었거든요. 살짝만. 아. 그 썬팅 돼 있다 해가지고. 그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 소리 들으면은. 일단 드라이브 셀렉트를 맞춰놓으면, 뭐 아니면 이걸로 해도 된다고 하잖아요. 이제 지금 효율로 뒀는데, 제가 처음에 효율 뒀을 때도 이게 원래 전기차 하면 또 어떤 거는 효율 에코 모드 둬도 굉장히 가속감이 무겁거든요. 근데 이건 또 잘 나가더라고요. 컴포트처럼 이렇게. 그래서 순간 이게 지금 현재 내 컴포트 든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. 이 버추어 미러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, 이거 덕분에 그 요즘 현대 기아차들 이제 옆 계기판 보면 방향 지시등 켰을 때 그 들어오는 거 아시죠? 이렇게. 그 여기 계기판에 들어오는 거 뭐 제네시스. 근데 이제 그게 더 단점으로 생각이 돼요. 생각해 보면은. 왜냐면 얘는 이제 숄더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, 얘는 그 현대 기아차 이제 여기만 들어오니까 숄더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리고 이 프레임을 생각해보면 얘는 60프레임이라서 이렇게 굉장히 빨리 지나가고 그렇거든요. 실제 속도랑. 네. 근데 현대기아차는 아직 화질은 좋아졌는데 아직 그런 게 없으니까. 네. 이런 거는 다 뭐 하이그러시나 아니면 뭐 플라스틱 알루미늄 소재에 그렇게 들어가 있네요. 네. 근데 생각해보면 미래지향적이긴 한데, 그 소재를 생각해보면은 그렇게 고급스럽다라는 건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소재를 생각해보면은 약간 좀 최첨단. 네, 최첨단 식으로는 그런 느낌은 들어요. 미래 지향적이잖아요. 스티어링은 이제 A8에서 봤던 스티어링, 좀 스포티한 거 느낌. 여기 이제 알칸타라 들어가고. 네, 맞습니다. 알칸타라 쇼파로 사면 10,000,000원 정도. 이제 또 이 소재 엄청 비싼 소재예요. 또 이제 스웨이드랑 알칸타라랑 비교해 보면, 그 알칸타라는 이제
소재가 좀 빳빳하거든요. 스웨이드는 좀 부드럽고. 그게 이제 느낌이 좀 알겠더라고요. 만져보면은 이게. 근데 이게 또 다이나믹을 두면은 애가 그 가속감이 완전 엄청 빠르더라고요. 뭐 잠깐 밟아보면. 프락셀 놓고 왔을 때는 그때 예전에 진짜 빠르게 펀치감이 빠르더라고요. 말도 안 되게. 힘이 진짜 좋아요. 예.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선입견을 완전 깨준 차예요. 그리고 이게 지금 배터리가 또 LG 화학 배터리 쓰고 있잖아요. 얘가. 우리나라. 잠깐만 밟아볼게요. 여기서. 뭐 프락셀 밟으면 그 변속감이 없이 이렇게 팍 나가더라고요. 세차장이죠. 손세차 하는 곳이. 아. 손세차 하시는 곳에도 많이 오시고 주로 밤에 많이 달리시더라고요. 아마 여기도 지금 가시는 이 길도 밝기가 사실은 좋겠죠. 네. 밝기 좋아요. 밤 저녁 때 되면 교통 체증 시간 벗어났을 때. 그러고 보니 이게 밤에 밤 되면 화질 굉장히 좋게 나올 것 같아요. 야간에. 네, 화질도 진짜 좋고요. 되게 생동감 있어요. 진짜. 제가 밤에는 못 봤거든요. 버추어 미러를. 떨어지면 보실 수 있을 텐데. 뭐 시간이 뭐 없는 관계 괜찮아요. 저도 그러고 보니 이트론을 사실 세 번째 타니까 뭐 많이 타봤으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걸 모르겠대요. 자주 타니까. 그러고 보니. 아니 근데 되게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저희도 시승 기회가 많지 않았었다 보니까. 네, 좀 가끔 이렇게 저도 전기차가 처음이고 그래서 좀. 무섭더라고요. 전 여자기도 하고 이래서. 네. 아, 좀 속도가 좀 이게 또 변속. 생각보다 너무 속도가 좋아서 힘이 좋잖아요. 그렇죠, 네. 제가 생각했던 전기차에 대한 느낌이 좀 아니었어요. 그래서 너무 막 밟으면 너무 밟는 대로 막 나가니까 사실 처음에 무서웠어요. 저는. 제가 전기차 처음 탄 게 코나 일렉트릭이었죠. 그게 이제 전륜 확 밟으면 그것도 이제 가벼우니까 네. 전륜 스핀이 일어나면서 네. 나가더라고요. 그게. 진짜 너무 좋아서. 근데 저도 솔직히 원래 그렇게 팍 밟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. 이제 직선 구간에서만 잠깐만 팍 밟고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. 저도 이렇게 좀 고속 주행할 때는 많이 밟는 편인데 아무래도 좀 스포티하게 좀 코너링 같은 게 돌 때나 이럴 때는 저도 그냥 무난하게 타는 편이어서. 근데 이게 전기차 이게 이트론이 그렇게 데일리하게 타기에도 너무 좋고 이게 그래. 볼 때도 좋고. 저는 너무 이게 사고 싶은 거예요, 사실 제가. 그래서 이번에 GT도 네. 나오잖아요. 네. 그거 듣기로 포르쉐 뭐 파나메라 경쟁 모델이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 파나메라는 그 타이칸 타이칸 경쟁 모델이라고. 충전기가 있습니다. 그거 보니 얘는 충전기 네. 이제 공용 충전기, 휴게소 충전기 다 되더라고요. 네, 다 돼요. 테슬라처럼 뭐 전용 충전기가 아니라. 네, 맞아요. 그래서 그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또 고객님들한테 또 가정용 그 충전기도 드리고. 아 가정용. 아, 네. 아 보니까 안에 뭐 충전기 뭐 있던 것 같은데 여기. 네 맞아요. 이건 전 익숙해요. 지금 봐도 아무렇지 않거든. 여기로 오히려 눈이 가게 되고. 저는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뭐 솔직히 전 진짜 아름답게 생기고 뭐 많이 친절하게 친절하신데 솔직히 제가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걸어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. 아니 그 말 들으려고 여쭤본 거예요. 아 잠깐만요. 밟아볼게요. 잠깐 밟아보고 얘기해도 괜찮죠? 네. 근데 진짜 이게 막 밟으니까 오 제가 이거 한 지금 말 못하겠지만 이것 때문에 아무튼 뭐 높게까지 밟아본 적 있는데 그리고 앞에 6P 캘리퍼가 달렸으니까 제동력이 엄청 좋더라고요. 얘가 그 면에서 이게 이렇게 쓰는 게 뭐 사실 제가 여자 딜러분 본 게 미니밖에 없거든요. 사실상 네, 미니에 많이 계시죠. 근데 아우디는 또 이렇게 처음이어가지고 요즘에 근데 아우디도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. 아 근데 뭐 실물로 보니까 아름다우신 미인이시고 나름 보니까 친절
굉장히 성격 친절하실 것 같구나. 그런 감사합니다. 그런 인상이 보이더라고요. 아니요, 이트론 말고 저희가 수원전 시장에 내방객이 엄청 많아요. 그건 또 몰랐는데. 네, 장난 아니에요. 일산도 많거든요. 일산도 많아요. 네, 일산도 많은데 그 내방객 많은 걸로 유명한 데가 일산이랑 도산대로랑 수원이에요. 도산대로에 이제 저도 이제 알아요. 그 네, 도산대로. 카스파터 배러 가니까 거기. 네, 도산대로 그다음에 태안모터스 일산 수원 저기 고진 수원 고진 도산대로 이렇게 다 많거든요. 그리고 거기도 많을 거예요. 아마 코오롱 아우토 네, 코오롱도 들었어요, 거기, 네. 많고 대치 쪽도 많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거의 이제 진짜 이렇게 경기 지역권은 일산이랑 수원이 거의 뭐 탑이에요. 이건 계속 봐도 전 괜찮, 오히려 재밌어요, 이게. 오히려 저 이걸로 보는 게 너무 또 보고 싶어지고 막 이러고. 아까 동전이 있었는데, 없네? 보이는 게 뭐예요? 아, 그 있어요. 카메라 이거 찍는 거 있거든요. 그 있어요. 유튜브 하는 거예요. 예. 아,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구나.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직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거든요. 지금 해외에서는 이게 익숙하거든요, 사실상. 예, 뭔가 가평, 저도 이제 가평 간 적이 있었거든요. 그 생각이 드네요. 가평 갈 때가. 괜찮으신 거죠? 제 속도 이렇게 높였는데도 네, 좀. 그럼요. 저도 잘 가요. 이게 제한 리미트가 200km밖에 못 달린다고 들었어요, 얘는. 그 200km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들었어요. 뭐 제가 그렇게까지 밟아본 경험은 없는데 이거 가지고. 얼마 전에 테슬라랑 이거 가지고서 부산까지 가는 걸 촬영해가지고 아우디 코리아에서. 아, 비교하는 거요? 네. 테슬라 충전하는 내려가면서 충전해야 되는 너무 자주 충전을 해야 하는 번거로워. 그게 또, 가장 눈에 띄더라고요. 또 전용 충전 그걸 또 찾아야 되니까 테슬라는. 네. 그리고 고객님들 진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완충 얼마나 빨리 되냐고. 아, 이제 고속 충전은 이제 좀 빠르다고 들었어요. 네, 이거 이트론 30분이면 끝나는데 이제 테슬라는 좀 오래 걸리니까. 근데 물론 단점이 있다면 그 400km 그게 안 되니까 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섭섭해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, 완충 시에. 300한 중반대잖아요, 좀. 300 중반대. 뭐가요? 그 킬로미터 그 완충 다 충전했을 때. 네. 대부분 이제 400km대를 원하는 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. 400km까지는 안 나와요. 예. 이게 터치 조작감이 생각해보면 이제 좀 그 클릭하는 그런 속도, 식이 있잖아요. 그 원래 이렇게 한 번만 터치되는데 좀 있습니다. 마우스 좀 클릭하듯이 이렇게 누르는 그거. 피드백 반응이라고 하는데요. 아, 그거 보고요. 네. 이제 근데 Q3는 또 다르더라고요. Q3는 그냥 스마트폰 터치하듯이 그냥 톡 네, 터치하면 맞아요. 되고 걔는. 그래서 Q5는 아직 그 MMI 터치 스크린이 아닌데. 잘 보이네. 아, 그러고 보니 또 하나 알아낸 게 있는데 광각 범위가 좋은 것 같아요, 얘는. 이게. 저도 이러니까 이트론 오히려 뭔가 가지고 싶어지는 그런 게 있어요. 재밌어지니까. 재밌어요. 네, 테슬라보다 진짜 재밌어요, 얘가. 이렇게 빨리 완판될지 몰랐어요. 아, 완판됐어요. 그리고 이게 라이트는 또 그냥 매트릭스 LED가 아니라 디지털 매트릭스라고 하더라고요. 이트로는 그게 탑재되어 있다고 들었는데.
다음 주에는 지금 또 BMW 예약 잡으려고 하고요. M5 그거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. 많이 협조적이신가요? 그분들이요? 네. 아 이제 딜러분이랑 어떻게 인연도 맺고 그러더라고요. 하다 보면 저는 이제 딜러분들한테 그냥 당연히 저도 그냥 시승하지 않고 진짜 감사할 때 한 얼마 전에는 그 BMW 시속 60km 단속이 있습니다. BMW 딜러분에게 제가 케이크를 보내드리고 그랬어요. 카카오톡으로. 예, 저는 이제 저도 이제 가만히 시승하면 좀 그렇잖아요. 좀 뭔가 좀 보내드려야죠. 그런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. 근데 제가 이번에는 못 보낼 거예요. 왜냐면 이 방송 장비 사는데 70만 원은 썼거든요. 저도 열심히 하고 편집자에게도 다 상의했거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같이 열심히 해보자 그렇게. 편집자가 굉장히 착한 애예요. 걔가 갈 곳이 없었는데 제가 데려온 거거든요 걔를. 근데 이제 인테리어를 생각해보면 이게 미래지향적이다 보니까 저희 같은 젊은 사람들에게는 좋아 보일지 모르는데 이건 개인적인 말이니까 이거 다소 좀 이제 어르신분들에겐 좀 뭔가 복잡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을 해요.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적응하시는데 좀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. 클래식 좀 보수적이잖아요. 네. 좀 그래서 클래식한 그런 보수적인 인테리어를 좀 좋아하지. 하이브리드에 대해서 좀 아신다거나 좀 여기 오른쪽이요. 아 지하로 갈게요. 지하로 어차피 매봉 주차장 가야 돼서 좀 뭐라 그래야 되죠? 좀 앞으로 좀 미래에 대해서 좀 깨어 있으신 분들, 이제 곧 있으면 전기차 시대가 될 거잖아요. 이제 맞죠. 노르웨이 같은 네. 경우는 이제 22년부터 의무화가 된다 그러거든요. 유럽도 이제 25년부터, 우리나라도 이제 25년부터 좀 30년도 시행, 가까이 뭐 그렇게. 네, 그 25년에서 30년도 가까이 좀 시행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유럽에서는 대부분 이제 25년부터는 다 의무화가 된다고 하니까. 교차로 신호위반 및 제한 속도 시속 60km 단속이 있습니다. 불편에도 적응하시려고 하는 노력을 하시겠죠? 어쨌든 노력하면 또 사람은 적응이, 적응이 되니까요. 근데 제 친구가 그러기로는 전기차 완전히 바뀌려면 100년은 걸린다고. 제 친구 이제 BM 오너거든요. 좀 100년까지는 아니고 뭐 모르겠지만 이건 봐야 알죠. 아직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. 미래는 또 팔찹도 알 수 없기 때문에. 더 특이한 건 이제 여기 대부분 회생제도 뭐 마이너스 플러스 이러잖아요. 패들 시프트라는 게 좀 흥미로워요. 생각해보면 전기 차이 좀 이게. 아 그러고 보니 미니는 이제 혼자서 갔다 오거든요. 제가 사실상 여자분이랑 동승하는 거는 뭐 거의 없었어요. 지금 이번이 거의 처음인가요? 중국 자동차도 있었는데 근데 그건 잠깐이었었고 그거는 근데 이렇게 장시간 해보는 건 또 처음이라서 그래서 긴장을 좀 저도 했네요. 여성분이랑 많이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가. 그럼 보통 이거 항상 시승할 때마다 혼자 시승하죠? 혼자거나 아니면 남자분이죠 대부분. 네. 사실 회사도 다 남자들만 이야기 때문에 저도 네. 익숙치가 않아요. 그래서 아, 이 사람 자신감 좀 자신감이 없구나 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. 아니에요. 귀찮아요. 저 아우디 이트론의 외관을 살펴볼게요. 앞모습을 보면 이제 그릴 부분이 막혀있는 걸로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여기가 특히 뚫려 있거든요. 그리고 이번에 좀 실버 색상을 볼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는데 디지털 매트릭스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잠깐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다면 한번 차 키를 이렇게 쫘라락 들어오는 모습도 볼 수 있을 거예요. 자, 그럼 다시 꺼보면은 꺼질 땐 그냥 꺼지는구나. 옆에서 보면은 그 이제 Q5랑 Q7 사이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. 뭐 Q8까지는 아니고요. 근데 차가 이게 길다고 하는데 실제로 보면 짧아요.
진짜 짧아 보여요. 한 중형 SUV 그런 느낌? 앞에는 보면은 이제 6P 캘리퍼가 들어가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고속주행이나 그렇게 제동을 해도 제동 성능이 정말 뛰어납니다. 타이어는 이제 브리지스톤의 알렌자 타이어인가? 잘 안 보여가지고. 특히 신기한 점이 사이드 미러가 이제 컴퓨터라는 점이죠. 이렇게 자동 말고 이렇게 수동으로 접을 수 있어요. 이건 오히려 그게 더 나아요. 그래서 자동이면은 고장 났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. 아, 그리고 좋은 점이 있다면 소프트 클로징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뭐 다시 보여드릴게요. 살짝만 닫으면 아, 뒤에서도 하나를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. 이제 또 이걸 누르면은 네, 이런 LED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발로 하면은 네, 킥 모션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. 버튼으로 눌러도 되고요. 특히 이제 뒷모습이 매우 예술적인데요. 특히 이어져 있는 그 테일 램프, 좀 미래지향틱한 아우디가 뭐 많이 들어봤잖아요. 조명 회사라고. 근데 모르겠어요. 일단은 실내만 간략하게 또 살펴보겠습니다. 자, 어디 잠깐만 좀 앉아볼게요. 자, 잠깐 앉았을 때 공간은 진짜 기가 막히게 넓습니다. 거의 손 여기까지 가도 아무 이상 없고요. 머리 공간도 이제 굉장히 남아돌아요. 이렇게 보시면 카메라라서 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굉장히 남아돕니다. 네, 이렇게 아우디 이트론 시승 마쳤고요. 고프로 영상 올리는 게 두 번째네요.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 아무튼 네,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